한국전쟁 당시 김포의 한 마을. 인민군이 떠난 후 24살의 성직자가 희생됐습니다. 이제 국군 환영 때 다 환영까지 하고 그리고 10월 11일 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당시 3살 아이였던 김호정 씨. 일가족 12명이 끌려가던 위기 속에서 홀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치마폭에다가 감춰서 구해서 저는 살았고 나머지 12분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성직자에서 어린아이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행된 학살. 70여 년 전 김포 민간인 희생 사건의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김포시 고천읍. 현재는 김포시 상하수도 사업소가 들어선 천등곡의 자리입니다. 이곳 천등곡에는 70여 년 전 치안대에 의해 많은 고천면 주민들이 끌려와 학살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송혜붕 선교사가 희생된 지 2년 후 가족들은 천등고개에서 송 선교사를 포함한 일행 6명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 보고서에 따르면 송 선교사 유해 발굴 당시 인근 구덩이에서도 70여 구의 시신이 발굴됐다는 증언이 있었는데요. 이미 알려진 희생자 외에도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6명 죽인 데 죽였다니까 다른 타인의 시신이니까 물론 그걸 어떻게 벌려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흙으로 덮었어요. 남은 가족들은 희생된 이들의 시신을 찾아 나설 엄두도 내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시신이 있어도 찾으러 오기가 엄두를 못 냈죠. 노인네들이. 그때는 무서워서. 알면서도 무서워서 여길 못 오고. 하성면에서 끌려간 많은 주민들은 대부분 태상 골짜기에서 희생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국군 수복 이후부터 일사후퇴 직전까지 학살이 집중됐는데요. 특히 수복 직후 희생된 주민들의 남은 가족들이 일사후퇴 직전 일가족 단위로 목숨을 잃은 사건도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군경이 떠나고 지역을 점령한 인민군, 그리고 또다시 마을을 수복한 군경. 그 사이 선택의 여지 없이 삶의 터전을 지켜낼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에겐 어느 순간 점령군에 협조했다는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진실화해위 보고서에 따르면 하성면 100여 명 이상의 주민이 지서 옆 두 개의 창고에 갇혔다가 태산골짜기 등에서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경찰이 부역 혐의로 연행된 주민 한 명을 취조하며 그 친인척까지 구금했고 이후 일사후퇴 시기엔 남은 가족까지 체포해 일가족 37명을 모두 학살하는 참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학살 당시 태산골짜기 희생자 유해는 거의 수습되지 못했는데요. 지난 2001년 목장 확장 공사 중 하성면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과 유품 등이 발굴됐고 몇몇 유족을 중심으로 합장묘를 만들어 이후 매년 10월경 위령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